지금부터 제92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개의선언 하시겠습니다. 제92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지난 92차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은경호 최고위원께서 여기에 참석하셨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께서는 오늘 지역구인 여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미세먼지 원인물질 농도 조사 사건 대책회의가 있고 또 지역군의 가장 큰 축제인 거북선 축제가 있어서 그것을 오늘 최고위원회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다음 월요일은 휴일이고 수요일 최고위원회 반드시 참석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최고위원회에 함께해 주신 문경호 최고위원님께 모두 박수로 어제 당의 일부 전현직 원외위원장과 정무직 당직자들이 모여서 지도부 사퇴와 안철수 유승민 공동체제를 출범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누구든지 당에 대한 충정으로 대표와 지도부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소문과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어제 발표한 결의는 당의 당헌과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할 뿐만 아니라 당내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계파 패권주의를 부활시키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헌 제6조는 전 당원이 지도부를 선출할 권리를 가지며 제23조는 선거를 통해 지도부를 선출함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안철수 유승민 공동체제를 출범시키라는 주장은 당장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당을 흔들고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파 패권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그 누구의 당도 아닙니다. 국민이 만들어 주신 정당으로 좌우를 뛰어넘고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 개혁의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열어가고자 하는 제3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 국민정당입니다. 국민은 제발 정치를 바꿔달라고, 새 정치를 실현해달라고 다당제의 소중한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를 계파 패권주의로 거대 양당 체제로 돌리려는 구태 정치로 해주시기야 되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 2일 중도개혁의 중심 세력으로서 바른미래당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제게는 바른미래당과 제3의 길을 수호하여 한국 정치의 구조를 개혁하고 새로운 정치를 실현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당헌과 당규를 위반하고 당내 분열을 획책하는 일부 세력에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당원은 앞으로 당헌 당규상 징계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른미래당과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합시다. 최고위원들은 당무에 복귀하시고 당을 정상화하는데 앞장서주기 바랍니다. 당원과 당직자 여러분께서도 애당심으로 당을 정상화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 각계
원로들을 모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로들은 정치, 경제, 사회, 에너지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대통령께 충고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결론은 대통령은 원로들의 후원을 경청만 했지 정책을 바꿀 뜻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제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정책, 노동시간 단축 등도 그렇고 탈원전 정책의 폐기도 노동조합과 적폐청산에 관한 입장에서도 기존의 정책과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에서도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일본 정부 수상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어야 합니다. 정권을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의 정책과 철학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저 경청만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의견을 듣고 정책을 바꾸어서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고 꺾이고 있는 국민의 사기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탈원전 정책도 재고해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적폐청산의 구호 속에서 정치적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공기업도 활력을 다시 찾게 해야 합니다. 공기업의 실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공기업의 부실 경영이 심해지고 있는 바 이 또한 정부 정책의 오류와 실패 때문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 등 정부의 이념적 경제정책으로 인해서 공기업의 경영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에 따르면 주요 공공기관 339곳의 지난해 순이익이 1조 1천억 원으로 2017년에 7조 2천억 원보다 85%나 급감했습니다. 2년 전인 2016년의 순이익 15조 4천억 원과 비교하면 93%, 약 14조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에너지 공기업의 실적 악화가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2017년 7조 1천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던 한전은 작년 1조 1천억의 적자를 기록했고 2017년 8,6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한수원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1,020억 원의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 11곳 중 8곳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실정입니다. 실적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따르느라고 오히려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작년 말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38만 3천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0.5%, 3만 6천여 명이 증가했고 올 1분기에만 2만 1천 명이 증가해서 결국 40만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실적은 주는데 임직원은 늘리니 공공기관의 부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336곳의 지난해 부채 규모가 503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조 7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재부도 이미 지난해 10월 2018년 국가재정정책보고서에서 공기업 부채가 국내 총 생산 GDP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며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을 정도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경제에 의해서 정부가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시기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게 해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 철학 이제 버리십시오.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정책 이제 폐기하십시오. 서울뿐인 일자리위원회와 소득주도 성장특별위원회 이러한 불필요한 기구 폐지하십시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기업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셔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이벤트는 이제 그만하시고 실제로 국민의 뜻을 듣고 원로들의 고견을 듣고 그리고 경청만 할 것이 아니라 생각과 정책, 철학을 바꾸어 주십시오.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네. 5월이든지 벌써 사흘이 지났지만 5월 국회에 대한 논의는커녕 야합집단의 대립만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자 제 원내 일당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와서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합니다. 말로만 국회로 돌아오라 할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여당의 지도부가 한국당을 찾아가서 몇 시간 동안 쓴소리를 듣더라도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야당을 설득하고 절충안을 제시하며 풀어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으로서 소명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현재 사회투쟁 등 극렬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민생과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당은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과 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여야 합의설이 될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양당에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조선단체의 대표들이 만나서 대화를 시작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무조건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대화하면서 오해를 풀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최고위 회의부터 두 분의 새로운 최고위원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주승용, 문병호 최고위원님 환영합니다. 두 분은 제가 평소에 그 경륜과 인품에 대해서 존경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런 만큼 두 분이 보여주실 역할에 기대가 큽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생 실용을 우선하고 개혁을 선도하는 정당입니다. 좌우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모습으로 다당제를 주도하고 있는 당당한 제3당입니다. 두 분 최고위원님의 합류로 인해서 이러한 바른미래당의 가치와 면모를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총선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 안팎에서 바른미래당이 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연대 등을 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유승민 전 대표께서는 대학교에서의 강연 중에 한국당이 개혁보수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면 오늘이라도 당장 합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칫 한국당과 어느 정도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합칠 수 있다라는 신호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민생개혁정당입니다. 한국당은 그 반대로 모든 개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반개혁 세력을 규합하려는 정당입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은 엄연하게 그 현실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유 전 대표께서 절대로 개혁을 기대할 수 없는 정당에게 통합의 메시지로 오해받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보내는 것은 한국당과 함께하겠다는 의지와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를 내세웠지만 그 말을 받는 입장에서는 명분을 만들어달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만약 바른미래당이 한국당 등 반개혁 세력과 함께하거나 양 극단의 어느 한쪽으로 편입된다면 이는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며 바른미래당은 곧바로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당과 통합이나 연대를 하겠다는 발언은 바른미래당이 존재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발언입니다. 또한 바른미래당 창당 주역 중 한 분이신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철학인 극중주의와도 분명히 대치되는 것입니다. 한국당과의 통합이나 연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다른 당과의 통합 연대가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뼈를 묻겠다. 반드시 이 당을 살려서 3번 달고 내년 총선에서 출마하겠다는 결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모두 단합해서 자강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두 분의 신임 최고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역량과 개혁에 대한 열정으로 민생과 개혁의 앞장서는 정당의 모습을 더욱 확고하게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문병호 최고위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최고위원으로 지명이 돼서 참고로 드렸습니다. 지금 당이 어려운 위기 상황인데 제가 당이 다시 무뚝 찰 수 있도록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될 수 있을지 좀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정치적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성 양당 정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정치, 다당제 정치, 제3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는 취지로 창당한 국민의당 창당 주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그 국민의당 정신을 계승한 당입니다. 지금 그렇게 소중하게 국민들이 만들어준 바른미래당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이 자리에 소개했던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서 일부 당원들께서도 국회의원들께서 또 최고위원들께서 손학규 대표의 책임을 묻고 사퇴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당의 대표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고 한 달 이상을 숙시를 하시면서 후보를 지원한 게 무슨 죄입니까? 오히려 당원들이 박수치고 고생했다고 위로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선거 결과는 대단히 참담하게 나왔습니다. 손학규 대표로서도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이 참담한 결과를 얻은 책임이 과연 손학규 대표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작년 2월 달에 바른미래당이 창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작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우린 참패를 했습니다. 그때 이 당을 이끌고 이 당의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저는 그 지방선거의 참패의 그 기조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당의 지지도 하락에 대한 근본 책임은 안철수, 유승민 두 분에게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시당초 안철수, 유승민 두 분께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합쳐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합당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저는 진단합니다. 첫째, MMO한 보수지향의 정체성입니다. 둘째는 가치와 비전의 중심을 둔 합당이 아니고 몸집 불려서 지지도 높이고자 하는 정치공학적 합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애시당 첫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고 세팅을 잘못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합당 후에 공천 갈등까지 일으키면서 당내에 분열상을 노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국민들이 바른미래당을 외면하고 지방선거에서 회초를 세게 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책임지고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연 그 뒤에
당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또 안철수, 유승민 두 분이 정말 반성하고 당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당의 가장 대표 주자인 안철수, 유승민 두 분께서는 먼저 반성하고 국민 앞에, 그리고 나서 새로운 변화의 것을 보이시면서 이 당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승리의 길로 갈 것인가를 제시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당의 지지도는 안철수, 유승민, 손학규 이 세 분이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유승민 두 분께서 이제라도 좀 새롭게 변화하시고 반성하셔서 이 당을 살 수 있는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비록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우리 당이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 당의 지지도를 높인 길이고 우리 당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바른미래당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대변하는가, 그리고 기성 양당과 다른 점은 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제시해야만이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지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당의 정확한 정체성 확립,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실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당이 필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랑 노선을 걸어야 되고 개혁 노선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3의 길,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할 겁니다. 제3의 길, 새로운 노선이라는 것은 탈이념, 탈지역, 민생 우선, 실사구시, 기득권 협파, 그리고 진짜 국민편, 이런 가치를 내세우는 당이라고 봅니다. 우리 당의 일부 정치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 노선을 제안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김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수 노선은 기본적으로 자한당과 연대 통합을 추진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수 노선을 취할 때 결코 당의 지지도 올라가지 않고 당은 죽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간에 우리 당이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없어진 땅이라는 겁니다. 보수 노선을 취한다는 것은, 자한당과 연대 통합을 취한다는 것은 결국 없어질 땅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얘기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당을 지지하겠습니까? 결국 보수 노선을 취한다는 것은 당을 팔아먹겠다는 노선이고 분열 노선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주평화당과 합당이나 연대해서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한 정당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또 터무니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보수 노선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런 논리를 가지고 현 손학규 대표 체제를 공격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의 단순 연대를 합당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바른미래당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전국 정당으로서 집권을 희망하는, 집권을 바라는 수권정당입니다. 그리고 호남 유권자들께서도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정당을 결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손학규 대표께서 마치 민평당이나 민주당과 연대하고 무슨 뒤에서 뒷거래를 해가지고 뭐 총리가 되고 뭐 비례대표를 하려고 한다,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손학규 대표께서 그런 노선을 건다면 제가 앞장서서 손학규 대표 사퇴를 주장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제3지대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총선보다 내년 총선에 훨씬 더 제3지대가 넓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민주당 집권 여당의 무능과 곡선 심판 대상입니다. 또 자한당의 막가파식 정치 역시, 또 구태 정치 역시 심판 대상입니다. 국민들은 기성 양당 정치에 희물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중심을 잘 세우고 가치를 잘 만들고 자랑노선을 잘 걷고 빅텐트를 잘 쳐서 가치와 비전을 실천할 때, 그리고 거기에 부합되는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영입해서 참여시킬 때 우리 당은 앞으로 희망이 있고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1인에 의존하는 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학규 당대표 체제는 이제 정확하고 신속하게 당체제를 구축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당무 집행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개혁과 통합이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이제는 개혁을 통해서 통합을 완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학규 체제는 개혁 자강 노선으로 당을 강하게 운영하고 그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문병호 최고위원이 오시니까 당이 아주 그냥 뭐 활력이 넘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총리 같은 거 하겠다고요? 제가 참 사퇴. 뭐 총리나 대표 컬 유포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학규를 제대로 보셔야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준비를 했다가 시간 때문에 좀 생략을 할까 했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얘기라 해서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부와 외교부 등이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례를 발표했다고 하고 그 논의를 위해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다음 주에 방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05년 당시 북한 평양에 남북합작으로 변홍사 시범농장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고 그 이후에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남북협력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미 관계 변화를 추동하는 주인공으로서 우뚝 설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최근의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데도 대북 인도적 지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 북한의 식량 수급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엔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과 태풍,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서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9%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서 북한 인구 2,500만 명 중 44%인 1,100만 명이 영양 부족 상태로 시달리고 있고 6.6%인 38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부족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북한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난 2월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대사가 긴급 식량 원조를 요청한 바 있고 지난달 29일 노동신문에는 금보다 쌀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쌀이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의무 수입량을 포함한 우리의 한 해 쌀 공급량은 약 470만 톤에 달하고 있는데 반해서 한 해 쌀 수요량은 약 390만 톤에 불과합니다. 매해 약 80만 톤의 쌀이 남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비축미만 2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 보관비용만 매년 6,2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은 기아 상태에 빠진 우리 민족을 돕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간 대화 재개 실마리를 풀어내고 국내 쌀 인여량과 보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일거삼득의
훌륭한 대안입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던 곧 우왕좌왕하던 대한민국이 다시 외교적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논의하여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와 관계없이 국제 공조 속에서 대북 식량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요즘 뭐 전국 위원회 우리 당의 활동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위원회 그리고 직능위원회 전국 시니어위원회 순으로 활동 사업 보고를 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지호 전국 장애인위원회 위원님께서 보고 해주겠습니다. 예, 전국 장애인위원장 한지호입니다. 보고 올리기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끌고 가시는 우리 손학규 대표님과 김관영 원내 대표님,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원래 그 매월 그 첫째 주 금요일 날 확대 강변회의를 하는 날인데, 그 당이 좀 그, 좀 뭐, 그 어수선하다 보니까 생략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 당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그 이런 그 정부위원회 보고사항을 더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우리 그 직능위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보고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네, 저희 그 장애인위원회에서는 4월달에 전국 단위의 장애인 단체들과 그 정책 간담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지를 말씀드리자면 우여곡절 끝에 신속처리안건으로 특위를 통과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양대 정당의 원심력을 끊어버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중간지대에서 양대 정당이 적당히 질린 민심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의를 왜곡시키지 않을 뿐더러 소수자 보호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소수자 중의 소수자인 장애인의 권리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바른미래당이 선거제도를 개혁하고자 하는 목적이 일부 국민들이 오해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사회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또 소수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고자 하는 전국 단위 장애인 단체와의 장애인 정책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왕에 진행한 인사치레의 형식적인 간담회가 아니고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을 협의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자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우리 바른미래당이 다툼을 하는 곳이 아니고 민생을 위해 일하는 정당, 약자를 대변하는 따뜻한 정당임을 알리는 그런 마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019년 5월 23일 날 그 날짜는 정했습니다만 그 일정은 저희 장애인단체와 협의해서 가변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 날짜를 확정하고 우리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그리고 당의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전국 직능위원회 활동을 통한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직능위원장 황한웅입니다. 직능단체와 소통과 유대 강화를 위해서 각종 직능단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4월 15일에는 세종대학에서 한국 뷰티 산업 관담회 한국 피부 미용사의 주관으로 하였습니다. 회장은 조수경 회장입니다. 그게는 우리 손학규 대표님도 참여하셔서 미용업주 6천여 명이 참석하시는 거기서 축사도 하시고 우리가 유대 강화를 계획 나가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난 그 4월 10일
전국 직능위원회 특임위원장과 지부장을 중심으로 한 부위원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여기는 한국직능단체의 큰 단체 회장님들과 그리고 각 지회 지부장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정만 한국직능경쟁단체 총연합회 총회장 그리고 김선희 한국이용사회 중앙회장 그리고 한국조리사협회 중앙회 김정학 회장님 등 이런 분들이 우리 직능단체 특임위원장으로 참여해 주심으로써 우리 당의 직능조직이 더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각 단체 부회장 그리고 지혜 전국의 지혜 지부장님들은 직능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99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3일에는 한국마사지총연합회 여기도 회원이 한 6만여 명이 됩니다만 여기에 개소식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는 더 K호텔에서 한국조리사협회 제70주년 기념식에 우리 여기 임재원 의원님과 같이 참여하셔서 거기에 회원 조리사들이 전국 지부의 조리사들과 간담회도 가지면서 유대강가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직능위원회 뭐 자랑이라 하면 자랑이겠습니다만 매달 저희들 권리당원 우리는 대표당원이라 합니다만 권리당원을 모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에는 200여 명의 권리당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올해 연말까지는 지난 연초에 제가 브리핑 드렸습니다만 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권리당원 모집에 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직능단체 임원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권리당원으로 참여해 주시는 직능단체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계획은 계속 당원 모집과 그리고 직능인들의 권리 건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안 문제 등 직능단체와 협조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국 심의위원회 활동 사항을 홍영선 수석 부위원회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전국시민위원회 상근부위원장 홍영선입니다. 위원장이신 재정원님께서 경남 고성의 재정부기관과 법인 관련 일정으로 부득이 오늘 불참하시어 제가 위원회 관련 보고드림을 양해합니다. 먼저 지난 4월 30일 새벽 양동현 비례제 관련 방법이 신속처장으로도 지정을 이어진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준영동 형제로 축소 기형화됐지만 그나마 국민이 선택이 인정되고 사표를 방지하며 무소불위의 대통령제 폐습과 거대 양당의 횡포를 일정 부분 막을 수 있는 의회의 합의적 민주주의 기초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제7공학을 열어야 한다는 손학규 당대표님의 굳은 신념과 김관영 원내대표님의 노고의 결심으로 치아됩니다. 신임위원회 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6일 금요일 12시에 서대문에서 14명의 부위원장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 그 시니어들이 생각을 정리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1분도 안 되는 그 양구 그 보고 말씀 올린 것을 적어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중도개혁, 중도통합을 추구합니다.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대한민국의 바른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창당한 바른미래당입니다. 국회 특활비 폐지, 유치원 3법, 반기문 국가기후환경위원장 추천 등 많은 모범적 입법활동을 하는 바른미래당의 노고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낡은 이념과 세대가 등을 부추기며 21대 총선의 생존에만 급급해 파당적인 행태를 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은 비판합니다. 당 지지율을 저해하는 언행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천가르기의 어리석음도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많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데 힘들어하십니다. 민생이 우선인 정치를 지향하는 바른미래당은 수권정당, 정책정당으로 현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견고한 당으로 재정비하여 획기적이고 강한 입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국시민위원회에서는 손학규 당대표 지도부를 지지하며 현 대표 체제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지 않을 것이다. 5월 3일 바른미래당 전국시민위원회 위원장 재정호 외 시민위원 전체 1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이 없으시면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